자, 이게 LG 파이온 초슬림 모델인데요. 2009년 8월, 딱 10년 됐네요. 10년 된 건데, 상태가 지금 여기 뭐 먼지가 떡지고, 메모리 DDR2 2기가 들어있는 모델인데, 이 메모리 업그레이드하고 SSD 달고 해서 사무용으로 쓰실 거예요. 한번 작업해가지고 잘 돌아가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10년 됐어도 그래도 메모리 4기가 채워주고 SSD 달면은 사무용으로 저는 충분히 돌아갈 것 같아요. 인터넷도 잘 돌아가고 워드도 잘 돌아가고요. 예, 한번 작업해보고 예, 잘 돌아가는지 보겠습니다. 청소부터 해보겠습니다. 안에 숨어있는 하드를 떼낼 겁니다. 이 청소를 이제 보통 업체에서 컴프레셔를 많이 써서 에어를 부는데 이게 먼지가 날리잖아요. 예, 저희가 실내인 것도 있지만 저희도 뭐 2층 창문이 있어서 보면 되는데 이 먼지가 다 공기로 날아가는 거라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청소기로 빨고 있어요. 이게 에어로 부는 것만큼은 깨끗하지 않은데 그래도 공기를 먼지 막 날리는 것보다 저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네, 하드 제거했고요. 여기다 SSD 달아야 되는데 베이가 없으니까 이쪽 바닥에다가 양면 테이프 붙여서 살짝 붙여서 여기다 장착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게 양면 벨크로인데 이걸 붙일 거예요. 그래서 고정을 시켜주고 나중에 AS 할때 벨크로 이렇게 딱 떼어낼 수 있게 이걸 붙일 겁니다. 네, 양면 벨크로 해가지고 바닥에 붙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 컴퓨터 문제 많으실 때 진공청소기로 하시면 돼요. 네, 큰발톱입니다. 예, 작업이 잘 됐고요. 예, SSD 120기가 이식 잘 됐고요. 속도가 정말 괜찮아요. 지금 인터넷 뜨는 속도인데 인터넷 하시고 사무 볼때 예, 충분하실 것 같아요. 메모리 4기가로 업그레이드 했고 SSD 설치했는데요. 10년 된 컴퓨터가 이렇게 잘 돌아가네요. 저희는 이거 현수막에 광고하면서 SSD 소생술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진짜 10년 된 컴퓨터도 SSD는 살립니다. 예전 같으면 정말 버려야 될 컴퓨터인데 정말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예, 여러분들 10년 된 컴퓨터라도 뭐 고사양의 컴퓨터를 필요로 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인터넷 사용하시고 사무용으로 쓰실 컴퓨터들은 업그레이드 하셔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되네요. 지금 그래픽이 늦긴 하는데, 예. 그래도 무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